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식물 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햇빛, 물, 그리고 신선한 공기입니다. 물과 햇볕만큼 중요한 것이 그래서 통풍이에요. 밀폐된 베란다의 경우 창을 통한 환기로는 너무 부족하지요. 탄소 동화작용의 결과물인 산소가 기공 주변에 머물면서 신선한 이산화탄소의 공급불량 등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에너지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식물의 저항력이 약해지지요. 그러면서 병충해에도 아주 취약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환기는 사계절 중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 제일 중요합니다. 공기 밀도는 기온이 높을수록 낮아지는데요. 겨울에는 창을 열면 바람이 아주 세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요. 그런데 여름엔 외부와의 공기의 밀도차가 적어서 창문을 통한 바람이 덜 들어오고 공기의 순환 또한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식물이 많다면 보조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은 통풍 불량이 식물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와 그 외의 선인장이 노랗게 변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의 사례들을 해결책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온 영상들은요, 대부분 통풍 불량에 의한 선인장의 색변화인데요. 이 에키놉시스도 생장점 위까지 모두 누렇게 뒤집어 썼는데요. 밖에 내어놓고 이렇게 새살이 돋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맥도가리인데요. 맥도가리는 하원에서 키워도 약간 아래쪽이 누렇거나 붉게 변하는데요. 베란다에서 키우면 그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이 군색 맥도가리는 전체가 갈색으로 변했는데요. 지금 자구가 새로 나오면서 이렇게 예쁜 새살이 돋고 있고요. 상화안 등 코리판타 속을 베란다에서 재배할 경우에요. 언젠가는 한 번쯤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종들은 꼭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재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누렇게 변했을 때의 처방은요, 분갈이도 아니고 약제 처방도 아니고요. 오직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내어놓으면 그대로 회복됩니다. 비를 맞출 수 있는 여건이 되면요, 한 번씩 비를 맞추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고요. 지금 이 아이는 어제 베란다에서 발견돼서 나갔고요. 이 상아는 한 2, 3주 전에 발견돼서 밖으로 내보냈는데요. 비 맞고 이렇게 새살이 돋고 가시도 이렇게 예쁘게 뽑고 있습니다. 이 선인장은 우주전인데요. 생장점까지 누렇게 뒤집어 썼더랬어요. 지금 보시면 전혀 그런 선인장 같지 않지요. 몇 년 동안 자라서 저렇게 깔끔해진 거고요. 이 에키놉시스도 마찬가지로 생장점까지 뒤집어 썼는데 이렇게 새살이 돋고 있고요. 이 선인장은 분갈이 후 뿌리 활착을 잘 못한 상태에서 통풍까지 불량하면서 저렇게 몸통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분갈이하고 용토가 공기의 흐름이 안 좋거나 산성도가 안 맞거나 무언가 안 맞았을 때 저렇게 식물은 반응을 하는데요. 이 디스코도 뿌리 활착을 잘 못해서 갈색 부분이 점점 올라왔는데요. 이럴 때 처방은요, 바로 분갈이를 다시 하는 거예요. 분갈이를 다시 하면 대부분은 갈색으로 올라오던 것이 멈춥니다. 이 호저한은 몸통의 반 정도가 갈색이었어요. 이 호저한도 마찬가지로 분갈이 몸살로 인해서 뿌리 활착을 잘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 아랫부분처럼 갈색인 부분이 몸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지금은 성장해서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병반 사례인데요. 이것은 녹병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켜내지 못했고요. 이 디스코는 뿌리에 병반이 심해서 이렇게 노랗게 변한 경우고요. 겨울에 너무 추운 곳에 놓았을 때도 이렇게 누렇게 변하거나 갈색으로 변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회복해서 깔끔하게 변했습니다.
저럴 경우에는 물을 너무 무리하게 주시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저렇게 변하고요. 페로 각투스 선인장의 경우에는요, 아래쪽에 금부화가 잘 생기는데요. 보통 금부화는 붉게 변하는데요. 이 금호만큼은 금부화가 누렇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거 물은 거 아니냐고, 분갈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냥 건강하고는 상관없고요. 온실이라면 금부화 부분이 좀 낮은데요. 베란다에서 키우면 금부화가 더 잘 생깁니다. 디스코와 투구선인장은 저온다습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이 디스코는 저온다습에 저렇게 누렇게 변한 거고요. 이 선인장들은 겨울 동안은 시치미를 뚝 떼고 있다가요, 봄이 된가 동시에 이렇게 누렇게 변하는데요. 이때는 처방이 없어요. 그냥 고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선인장은 화상을 입은 건데요. 선인장을 밖에 내보내실 때는요, 차광을 한 상태에서 차츰차츰 내보내시기 바래요. 안 그러면 이렇게 갈색으로 일소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성장을 잘 못하고요. 그대로 키우면 위쪽에는 새살이 돋습니다. 김노 칼리큐움의 경우는요, 이렇게 누렇게 잘 변하는데요. 이 누럴 때의 처방은 아무것도 없고요. 분갈이 하지 마세요. 약도 처방하지 마시고 그냥 환기 잘 되는 창가에 놓으시면 다시 새살이 돋아서 저렇게 자라는데요. 위에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누렇게 이렇게 변한 부분은요, 성장을 잘 못해서 이렇게 홀쭉합니다. 이 맥도가리도 갈색 부분은 쪼그라들어 있죠. 그래서 몸통이 사실은 더 통통했었어요. 그 부분은 부피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주로 에키놉시스 속은 이렇게 누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금이라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건 금은 아니고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키우다 보면 이렇게 초록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건강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식물에게는 신선한 공기가 그 어떤 것보다도 보약이지요. 선인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식물도 사람도 아주 힘든 여름이 중심으로 가고 있네요. 식물들도 건강하게 여름을 모두 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더운 여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